예. 회사 일이니? 아, 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혜란이 어머니하고 약속 정했어? 어머니, 저희 결혼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언제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형규야, 혜란이네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건 나도 들었어. 그건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해 볼게. 어머니,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혜란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혼수 같은 게 부담되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그건 형편대로 하면 돼.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형규야, 할머니 생각해서 빨리 결혼해. 할머니가 아셨어. 민재가 혜란을 좋아했다는 거. 네가 자꾸 미루면은 할머니가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럼 민재 입장이 난처해질 거야. 그리고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혜란 씨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 이래. 남편이랑은 왜 헤어진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 두 집안이 서로 잘 안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유교인 누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게 말이다. 나도 모르게 그냥 휠이 빡꽂혀버렸어. 내가 지금 상사병에 걸리게 생겼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서유경으로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건 서유경이다.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다. 그래, 나도 안다. 내 주제에 말이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유경이 누나가 그런 쪽으로는 꽉 막혔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밖에 몰랐고 남자라면 아버지밖에 모를 거야. 수줍거나 내성적인 성격은 아닌데 유진이 말로는 도통 관심이 없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겠지. 너라면 노력하는 게 쉬울 것 같다. 너라면 노력하는 게 쉬울 것 같다. 나 오늘 2시 비행기로 부산 간다. 아쿠정동 성형외과 의사랑 만나가지고 가고 두지 않은 상의해. 야, 내 말 듣고 있어? 어, 알았어. 오지임 어떻게 된 거야? 팀장님한테 기회가 오늘까지 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행복한 아침입니다. 진짜 행복해? 그럼 기회가 끝냈어? 야. 오늘 오후에 비행기가 있어요? 저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 전부예요. 아유, 그냥 두세요. 갖고 가세요. 사람 찾는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도련님. 좀 섭섭하네요, 형수님. 아무리 형님이 못할 짓을 해도 살아있다면 반가운 일이잖아요. 혜란아, 너희 아버지가 현규 어머니를 죽였어. 너하고 현규는 맺어질 수가 없는 인연이야.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아! 어!
어제날 우롱한 벌이에요. 오늘 꼭 돌아오십시오. 상관 말아요. 소장님. 그 아가씨를 문제도 좋아했다는 거니? 다른 여자한테 새인 남자를 지하에 못 모자이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저 터미널에서 밤새도록 기다릴 겁니다. 꼭 기다립니다. 꼭 기다린다고요! 민지하고 좋아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내가 다가갈 거예요. 괜찮으면 팀장에 이때 지지 말아주면 좀 새로운 오주임이 만든 거야. 1년에 몇 번씩 있는 두부 동반 모임 그중에서 진짜가 몇 번이냐? 그냥 너희 둘이 외출한다 그러면 내가 못 가게 할까 봐서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냐? 내가 그렇게 나쁜 시엠이야? 너 민재가 형규하고 결혼할 아가씨 좋아했던 거 알고 있었지? 민재는 안 돼. 네가 천여 귀신이 된다 하더라도 민재는 안 돼.